안녕하세요. 주짓수 도복토크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된 슈요롤의 이패치 시리즈를 들고 왔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, 짜잔! 네, 이 무늬 보면 대부분 다 눈치를 채셨겠죠? 패치 105 시리즈입니다. 오늘은 이 도복을 한번 차근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패치 105 시리즈는 단순히 슈요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루카라는 브랜드와 협업을 했고, 여기 보시는 이 복잡한 문양, 요거는 이 디퍼라는 그래피티 아티스트랑 협업을 했다고 해요. 콜라보 제품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굉장히 좀 비싸게 책정이 되고 인기도 많을 것 같았는데,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풀리면서 뭐 아무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어버렸죠. 그래서 저도 한번 요번에 겟해봤습니다. 설명을 줄이고 도복을 한번 빨리 보도록 하죠. 먼저 도복을 사게 되면 이렇게 도복 가방에 담겨서 배송이 옵니다. 가방 앞면은 아까 보신 대로 이 루카와 함께 이 그래피티 아트 문양이 새겨져 있네요. 가방도 굉장히 화려합니다. 가방 뒷면 한번 볼까요? 네, 뒷면은 깔끔하게 루카라고 써져 있는 택 하나 붙어 있고요. 가방 재질 괜찮은 게 가방 재질도 면 재질이라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그 나일론 재질 말고 면 재질입니다. 도복 가방을 열고 한번 빼봤습니다. 이렇게 바지 상의가 있고요. 여기 이 소유롤의 트레이드마크인 스티커가 있네요. 상의만 꺼내서 한번 펼쳐봤습니다. 역시 굉장히 화려하네요. 어깨 부분, 뭐 가슴, 그리고 갈비뼈 부분이나 아래 이제 배 쪽에도 여러 패치들이 붙어 있습니다. 한번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아니 근데 얘네들은 좀 처음에 개서 넣을 때도 좀 똑바로 반듯하게 개서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도복이 새로 산 데로 꾸겨져 있어요. 자, 소유롤 자수입니다. 네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래도 자수가 많은 점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요 도복 재질 한번 볼게요. 펄리브 재질은 조금 촘촘하지만 그 펄리브 세로의 간격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펄리브네요. 네, 이쪽에는 A1 사이즈라고 적혀 있고요. 택이 붙어 있습니다. 반대쪽 어깨 자수인데요. 요 부분은 굉장히 크게 새겨져 있네요. 그리고 루카라고 자수가 새겨져 있습니다. 가슴 부분에는 패치예요. 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쭉 가다 보면 아래쪽에 이쪽에 또 조그맣게 하나 붙어 있고, 이게 뭘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굉장히 화려하네요. 배를 따라가다 보면 아래쪽 하단에 루카 택이 붙어 있고요. 까만색으로 마지막에 좀 더 큰 이 디퍼 그래피티의 아트가 붙어 있습니다.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약간 덧댐이 있는 것처럼 박음질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라운드 컷으로 되어 있습니다. 쭉 되어 있죠. 소매 부분은 배치 시리즈랑은 다르게 꽤 두툼하게 안쪽으로 덧댐이 되어 있습니다. 5cm 정도 두께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. 겨드랑이 부분인데요, 다른 배치 시리즈는 겨드랑이 덧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리즈는 특별히 겨드랑이 안쪽에 이 부분에 덧댐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. 이 깃은 상당히 두툼한 편입니다. 예, 두께도 좀 있는 편이고 넓이도 넓은 편, 꽤 단단하기도 하고요. 라펠을 펼쳐보았습니다. 안쪽에는 별다른 특징은 없는 것 같고요. 가까이 가보면 네, 이쪽 특에는 뭐 재질 같은 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도복 갈라지는 부분, 도복 갈라지는 부분에 트윌 재질로 삼각형으로 보강이 되어 있네요.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랫부분은 예, 안쪽에 또 트윌로 이렇게 추가로 강화가 되어 있네요. 두께는 한 5에서 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쪽에도 다 마찬가지고요. 역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디테일한 택 하나가 있네요. 상의 뒷면입니다. 처음에 볼 때는 아 이거 뭐가 이렇게 요란해 싶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되게 멋있네요. 흰색에 뭔가 이렇게 그래피티 아트가 딱 있는 거 보니까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솟구칩니다.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. 목 뒷면에는 별다른 건 없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그래피티 있습니다. 굉장히 화려하죠? 아래는 또 루카 패치가 딱 하고 붙어 있습니다. 뒷면은 요 두 개의 디자인이 다 열릴 해주네요. 이번엔 바지입니다. 바지도 곳곳에 디자인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멋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가까이 가보면 허리 끈 부분을 보시면
콤프 스탠다드 19년도 모델에서 적용됐었던 이 끈이 바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묶기만 해주면 되잖아요. 그런 디자인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요 부분은 굳이 활용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끝 부분은 바지가 갈라지는 부분, 딱히 안쪽에 한 겹 더 보강이 되어 있진 않네요. 네, 요 부분은 추가로 덧댐이 없습니다. 소요를 마크. 이 완두콕 마크가 예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죠. 반대편에는 허벅지 부분에 루카 대치가 붙어 있습니다. 바지에 이 무릎 덧댐은 사선 형태예요. 이쪽으로 재봉선을 보시면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. 바지 예, 겉셋 덧댐 부분은 동일한 트윌 재질이고요. 만져보니까 100% 면 같아요. 보들보들합니다. 무릎 덧댐 부분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에 또 역시 이 디퍼에 그래피티 아티스트 패치가 붙어 있습니다. 반대편에도 대칭이 되게 하나 더 붙어 있고요. 이쪽에는 역시 대각선으로 무릎 덧댐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쪽 안쪽에 한 겹 더 덧대어져 있는 것 같고요. 바지 마지막도 괜찮습니다. 5cm 정도 더 트윌 재질로 덧대어져 있는 것 같아요. 보시게 되면 이만큼 네, 덧대어져 있습니다. 바지 뒷면도 역시 엉덩이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볼드한 큰 디퍼에 그래피티 아트 패치가 붙어 있습니다. 이런 맛에 소요를 입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요를 많이 선택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콤프 19년도 모델이랑 같이 이쪽에 또 재봉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뒷면은 나머지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무난한 디자인입니다. 이번엔 배치 105 이 소요를 앱솔루트 킹 모델의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. 무게는 1.661kg. 제 예상에 이 도복의 스펙은 그냥 450gsm 정도의 펄리브 상의에 12온스 트윈 재질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드디어 이 쇼롤 배치 105 앱솔루트 킹 도복을 입어보았습니다. 정말 솔직히 입어보기 전에 몰랐는데 특히 이 105 배치 105 시리즈는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A1 시리즈 중에서도 약간 큰 편인 것 같습니다. 저한테 살짝 길게 느껴지는데 수축을 고려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. 저는 175cm 키에 72kg 몸무게입니다. 저한테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. 보시는 대로 핏이 예술입니다. 사실 아까 리뷰를 했을 때보다 직접 몸에 입어보니까 와, 이 도복이 정말 이렇게 멋있는 도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상의는 적당히 큽니다. 굉장히 피트 되는 것 같으면서도 적당히 여유가 있어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고요. 이 너무 두껍지 않은 펄리브라서 그런지 또 부드럽게 예, 착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바지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는 테이퍼드 핏이에요.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앞으로 손을 내밀어 봤을 때는 이 정도. 뒷모습은 이렇습니다. 공을 구부려볼게요. 아 정말 입어보니까 더 마음에 드는 그런 도복 같고 저랑 신체 스펙이 같으신 분들은 A1이 작지 않을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A1 사이즈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드디어 이 소유를 배치 105 앱솔루트 킹 시리즈를 입어봤습니다. 사실 이 도복의 장점 단점을 말해봐야 뭐하겠습니까. 그냥 소유를입니다. 뭐 기능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입었을 때 두근두근 심장이 뛰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에 기능이 어떤 기능이 들어갔느니 몇 GSM이 사용됐느니 이런 것보다는 그냥 촬영하면서 이 도복을 입은 제 모습을 계속 보고 싶다 라고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소요롤 도복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총평 말해봐야 뭐하겠습니까. 그냥 간단히 줄이고 오늘 이때까지 제가 사본 도복 중에 가장 비싼 도복을 입어본 역사적인 리뷰였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저는 또 다른 도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